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이의 화초입니다. 자, 이제 추석 맞이로 어제 벌초를 시골에 갔다 왔거든요. 벌초 갔다 오면서 친구네 집에 농사진 거, 이피디 친구 집에 농사진 고구마 순, 고구마 줄기. 요거 우리가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요뭐 김치도 담가 먹고. 그 볶아 먹기도 하고 근데 이제 두 가지를 해놨더니 우리 이 PD는 볶아놓은 게더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거를 고구마순 까놓은 거 지난번에는 샀었어요. 우리 그 다육이 농장 가면 할머니네 그 옆에 조금 농사를 지어가지고 할머니가 까놓은 거를 사다가 해먹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까놓은 거 사다 해먹는 게 편키는 해요. 이거 깔려면은 아주 일이에요. 손톱도 아프고 손톱도 시커매지고 이거 어쩌는 게 제가 12시 반까지 깐 거예요. 쉽게 까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어저께 이거 다 깠고요. 나머지 요만큼은 어제 이제 운전하고 와가지고 이 피디가 피곤하다고 나 혼자 이렇게 까는데 자더라고요. 그래서 요 나머지는 오늘 이 피디 몫으로 지금 줬습니다. 까라고. 근데 좀 말랐네요, 아침에. 어쩌니 다 깠어야 되는데. 많아요, 양이. 그래서 이거 보세요. 까놓은 거 보시면은, 하나도 그, 뭐야, 그 반토막 잘라서 토막 난게 없고, 그냥 온줄기 다 지금 이렇게 깐 거예요. 이렇게 쉽게 까는 법 알려드릴게요. 뭐,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기는 해요. 근데 할머니는 전부 이거 가운데를 잘라갖고, 그 짤막하게 안 까지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제 오늘 농장 가서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할머니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까는 법. 자, 이 피디 한번 까보세요. 이걸 한 소금물을 물에 소금을 풀어가지고 녹여요. 그래가지고 큰그 다리알 같은 데다 놓고 이게 지금 길잖아요. 소금물 녹인 거를 부어서 한 20분 동안 절이세요. 그래가지고 까시면 잘 까집니다. 아, 엄청 잘 까져요. 보세요. 이거 깐그 뭐야? 이거 깐 껍데기예요. 이게 이거 미역 줄기 같죠? 이거 볶아 먹을까? 이걸 볶아 먹어도 되나? 이 영양분 있는 걸 버린 거 아니에요? 미역 줄기 이거 볶아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자, 이 피디 한번 까보세요. 끝에를 이렇게. 양쪽을, 저기 뭐야, 아무래도 손이 좀 둔하긴 하네. 쭉. 이렇게 쭉. 한 번에. 한 번에 이렇게 까져요. 절여놓으면은. 절여놓으면 약간 낭창낭창 해져요. 얘가 부드러워지면서 자르지 않고 깔수 있답니다. 끝에를 손톱으로 좀 문질러요. 그래갖고. 하나, 둘, 이렇게. 그래갖고 쭉 당기세요. 완전 쉬워요. 진짜 이 방법은 없을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전. 여기다, 알맹이는, 껍데기는 여기다 버리고, 알맹이는 저기다 넣는 경우가 있어요. 어쩌는 게, 나도 혼자 하면서 낄낄거려. 나이 먹으면 약간 경도치미가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쭉야 완전 미역줄기 같죠? 아 이제 요 가위로 자르는 거는 끝에 그 목소리가 너무 큰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딸때 요런 거 이렇게 생긴 거요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 그냥 했는데 먹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아이고, 죄송해요. 갑자기 재채기가 왜 나와? 이 시간에 줄기 까는 거 알려드리려는데 재채기가 다 나오네. 이렇게. 두 번. 아이고, 또 재채기가 나오네. 아유, 죄송해요. 제가 알러지가 있어갖고 환절기가 되면 일어나니까요. 이렇게. 뭐, 한 번씩 쭉 뱉기도 돼요. 그러면 두 번에 끝나는데,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제가 이번에 한달 전에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아우, 키친가리가 진짜 오래가요. 이제 그냥 한 번씩 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한 번에 하는 거고, 하나씩 쭉 벗겨도 돼요. 그러면 두번 땡겨야 되니까 한 번에 하나씩 해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 벗기고 한 번만 벗겨도 되긴 한데 자, 됐어요. 요게 어저께 절여놓고 안 까가지고 조금 지금 말라서 이래요. 근데 바로 까면은 너무 말라가지고 끝에를 지금 손톱이 시커매졌죠. 끝에를 손톱으로 조금 이렇게 문질러서 이렇게 당기면 돼요. 이렇게. 지금 끝에 거기 딴 자리 거기를 가위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대고 하세요. 저기 이거를 끓는 물에 데쳐요. 데쳐가지고 잘라서 볶아 먹으시면 되시고 그 고구마 줄기 순딸때 연한 거 있잖아. 연한 거. 연한 거는 그 고구마 잎까지 잎에도 영양분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고구마 잎까지 끓는 물에 데쳐가지고 반건조 하세요. 반건조. 반건조만 해가지고 지퍼백에 공기 다 빼서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 보관. 차곡차곡 냉동실에 이렇게 넣어놓으셨다가 하나씩 꺼내서 1년 내내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잎하고 줄기까지 같이 삶아서 데쳐서 반 건조. 반만 건조를 시켜가지고 지퍼백에 넣어서 보관하시는데 지퍼백 공기를 다 빼셔야 돼요. 부피도 줄고. 그래가지고, 냉동실에 넣고 하나씩 그렇게 빼서 해드시면 돼요. 이렇게 아셨죠? 고구마 줄기 제일 쉽게 까는 법이고요. 제가 어제 이제 그이 PD가 저는 근무하느라고 못 따라갔고요. 혼자 산에 갔다가 아니 저기 산소에 가서 이제 그 가족들 친척들 모이는 날이에요. 어제 같이 벌초를 하죠. 이거 뒷배란다로 가면은 자 어제 시골 와서 해온 거 보여드릴게요. 고구마 순은 이제 청양고추를 볶을 때 청양고추를 다져갖고 이제 애들 있는 집은 안 되고 어른들만 드실 것 같으면 청양고추를 다져서 고춧가루 좀 넣고 그렇게 볶으시면 진짜 맛있거든요. 청양고추가 꼭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밤, 산밤 이거 주워온 건데 참 조금 큰 걸로 저는 작은 거 주워오지 말라 그랬어요. 좀큰 걸로만 주워와서 근데 엄청 밤이 많아요. 저희 그 산소에. 그 밤나무가 진짜 막 번식을 잘하더라고요. 다람쥐들이 밤을 갖다가 뭐막 땅에 묻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싹이 나갖고 밤나무가 번식이 엄청 많아요. 밤이 진짜 많은데 다못 죽고 요그 일부만 근데 다 주워도 이거 한 산밤은 이틀 되면 벌레가 나와가지고 요게 한두대 넘을 것 같은데 제가 원래 밤 귀신이에요. 그래서 요거 뭐 1년 내내 두고 먹을 필요도 없어요, 저는. 이거 삶아가지고 한몇 번이면 다 먹을 것 같은데요? 한 번에 막, 진짜 한 대도 먹어요, 한 대도. 근데 저도 유튜브에서 본 건데요. 씹어만 보여드릴 수 없고, 이제 막 얘기만 해드릴게요. 이거 그냥 놔두면 한 이틀이면 벌레가 생기니까 끓는 물에 소금물을 조금 더 풀고, 팔팔 끓는 물에 데치세요. 그 씻을 때 이게 벌레 먹었네 이런 거는 벌레 먹는 거는 뜨니까 버리고 펄펄 끓는 물에 제 어저께 데쳤어요. 데쳐가지고 이렇게 물기를 말렸어요. 지금 말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퍼백에 소분을 해가지고 지퍼백 안에 그 뭐냐 무슨 화장지지?
아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지퍼백 안에 뭐죠? 그게? 그 화장지 말고, 응? 화장지 말고,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응, 거기다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시면 된답니다. 아, 키친타올. 아우, 진짜. 이게 나이 먹으니까 이제 키친타올도 생각이 안 나네. 지퍼백 안에 키친타올을 양쪽으로 넣어서, 공기를 빼고, 아까 그 곡마줄기처럼 공기를 빼고, 소분을 해서 냉장실에, 냉동실에 넣지 말고, 냉장실 아니면 김치냉장고, 김치냉장고. 김치냉장고 쓰면 김치냉장고에 그렇게, 저기, 키친타올은 왜 넣냐면, 습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습기를 좀 잡아주라고. 요거 주워왔고, 여기 고추. 아, 이것저것 조금씩 다 얻어왔더라고요. 요 고추. 고추를, 이거는 찍어 먹지 못해요. 이렇게 딱딱해가지고, 매워서 못 먹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식초물에 조금, 농약 성분 때문에 식초물에 조금 담가서, 지금 물기를 말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 이거 이제 꼭지 따고 썰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자 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꼭지 따고 물기를 지금 이제 좀 걷어줬거든요. 그러고 아 별걸 다 갖고 왔어요. 친구가 이 피디 친구 시골에서 농사짓고 이제 사시는데 사과도 사과맛 달린 거 이거 좋은데 이렇게 생겼어도 맛은 좋다고 먹어보라는데 아직 못 먹어봤거든요. 그리고 이거 닭들이 이거 청계알 파란 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제 유튜브 찍으려고 다시 꺼냈어요. 자, 요거는 엄청 크네 알이. 요건 청계알이래요 청계알. 그리고 이거는 엄청 작은 뭐 알인데 이거 뭐 이거 수탉이 났나? 엄청 작은 알이네. 날 걸로 하나 먹어볼까요? 요거는 정상적인 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콩은 제가 이제 11월 달쯤에 다시 이제 콩 서리태인데 나온다고 하는데 작년에 이거 제가 10kg인가 샀어요. 그래서 콩장 하려고 어저녁에 이게 담궜거든요. 저녁에 담그고 자서 아침에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콩장 하려고. 요 콩물은 콩장 할 때 버리지 말고 다시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구마 순 그리고 어제 그 뭐야 무슨 빔트도 담았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명절 잘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